정부가 정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습니다. 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연휴가 끝난 어제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제주대 병원과 한라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복지부는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경찰 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복지부 관리 대상인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에 대한 2차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28일 1차 현장 점검을 진행한 이후 6일 만입니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업무 개시 명령 이후 복귀 현황을 비롯해 이달 들어 새로 근무하는 전공의 명단과 근무 실태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28일 날 예, 그 업무 개시 명령 내린 이후에 그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달부터는 이제 새로 근무를 해야 되는 인력 62명에 대해서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왔습니다. 지난달 29일로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의 경우 전공의 108명 가운데 102명이, 한라병원은 전공의 35명 가운데 33명이 출근하지 않는 등 도내 전공의 150명 가운데 142명이 집단 휴진 상태입니다. 제주도도 지자체 소관 수련병원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차후 논의를 통해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가면 현재까지 미복귀된 사람들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수집해서 저희가 복지부로 보내게 되면 추후에 뭐 행정처분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 신고 센터로 수술 지연과 진료 지연 등 현재까지 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추후 구제 없는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를 선언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